오늘의 이 국회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싸우시는 의료진 등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 힘겹게 살아가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서울시장 출마는 숙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168조의 공적자금 투입에 실무 총책임자로 그렇게 일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 산자위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반국가적 행위인 탈원전을 막기 위해서 원전 감사를 청구를 했고 그 결과 감사원의 원전 보고서가 나왔으며 지금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서울은 지금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인물을 필요로 합니다. 경제와 정치를 아우르며 합리적 마인드를 갖춘 실천력 있는 인물이 시장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의 국정 폭주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이 서울입니다. 서울의 미친 집값, 세금 폭탄, 일자리 실종으로 고통받는 3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먼저 향후 10년간 주택 120만 호를 건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0명당 300호 남짓인 주택을 43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또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습니다. 고밀도 도심 개발도 하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젊은이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임대 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이념에 치우친 정권 주도로 실패한 작금의 부동산 정책을 민간 주도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금은 적게 걷고 알뜰하게 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2억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필요치 않은 각종 사업을 줄이고 세금만 축내는 각종 조직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 10년 전 8위에서 현재 13위로 하락했습니다. 소위 박원순의 잃어버린 10년이 되었는데 이러한 서울의 분위기를 확 바꿔서 글로벌 혁신도시, 젊은이의 창업도시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예비 부모, 젊은 부모의 육아 걱정을 없애겠습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을 진짜 서울답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